아, 참, 우리 제작진 참 너무 짓궂어요. 이 질문을, 이 모범택시2에서는 이제 배우 이재훈 씨랑 같이 호흡을 맞추잖아요. 그리고 청춘월담에서는 박형식 씨랑 또 호흡을 맞췄잖아요. 만약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게 된다, 그럼 둘 중에 누구와 만나고 싶은가? 이런 질문을 해요. 그런데 사람들하고, 아이고, 일단 대답이나 해주세요. 아니, 근데 이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을지를 모르겠어요. 근데 뭐, 지금 모범택시에서 김도희 이사님이랑은 너무 사이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지면 좋겠다? 아니, 라는 생각이 있어요. 왜냐면 이 질문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인 게 예전부터 인터뷰할 때 이상형을 이재훈 선배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나 박형신 씨로 나올 줄 알았더니. 형식이 좋은 친구입니다. 근데 이상형이랑 같이 연기해보니까 어때요? 그 이상형이라고 제가 말을 아주 옛날에 그 건축학개론 영화를 보고 얘기했는데 그쵸? 잘못한 것 같아요. 매번 물어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재훈 오빠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. 그걸 알고 있을까 봐. 그랬겠다. 같이 해보니까 아직도 좀 이상형이에요? 아니면 좀 바뀌었어요? 아니요, 사실 만나보니까 더 좋아요. 아, 더 네. 좋아. 아니, 이재훈 씨도 알거 아니에요? 약간 그 눈빛 보면은 그 거만하고 교만한 표정 같은 게 남자. 근데 저한테 알고 있다고 티를 안 내는데 저 혼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. 근데 표혜진 씨가 예전에 희대의 불륜녀 역할로 본인을 놀래켰다 뭐 이런 네. 얘기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죠? 제가 그 VIP라는 드라마에서 상현 오빠랑 나라 언니 부부 사이에 껴서 불륜녀 역할을 했었는데 하지 마요. 팀장님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. 딱한 번만 욕심내면 안 될까요? 아이고.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딴 문자를 보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와인을. 진짜 연기 잘해요.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도 스포를 안 했어요. 이 얘기를 안 하고? 네, 근데 부모님은 끝까지 불륜녀가 누군지 모르시는 채로 방송을 보면서 너는 아니지를 몇번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가까이서 시청자의 반응을 제가 볼수 있어서 얘기를 안 스포를 하는 거예요? 네, 안 했던 거예요. 근데 그 제가 불륜녀인 게 밝혀지고 나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그랬냐고 하면서 왜 그랬냐고. 내 딸이 불륜녀 했더니 뭐 되게 걱정.